기음 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투데이 마감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연구원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서상윤 팀장 그리고 심수빈 연구원입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증시 흐름, 지수로 보기에는 참 말하기 쉽지 않은 그런 장세인데요. 일단 어떤 흐름들을 좀 보셨는지요? 네, 네, 일단 오늘 한국 증시 같은 경우 좀 장 초반 뚜렷한 방향성이 없는 좀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오후 들어서는 좀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 같은 경우는 좀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일단 미국의 일간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6만 명을 좀 넘어서면서 경기 회복 지연 우려가 좀 높아진 영향에 좀 하락 전환하면서 장중 낙폭을 확대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최근 미국 내 재확산 우려가 좀 높아지면서 일부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봉쇄 강화에 나선 가운데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 연준 위원들이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발언들을 좀 남기면서 이러한 우려들이 좀 높아졌던 점이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좀 부진했던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다만 장 후반에 좀 가까워질수록 국내 증시가 낙폭을 축소하는 흐름을 좀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는 중국 증시가 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 또 외국인이 선물 순매수에 나섰다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일 수급 측면을 좀 살펴보면 개인이 순매수에 나선 가운데 외국인과 기업은 순매도에 나섰고요. 일단 금일 좀 업종별로 살펴보면 철강금속, 섬유의복 등의 업종이 좀 강세가 두드러졌고 반면에 이제 의약품이나 금융업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뭐 다른 업종보다 오늘 이제 철강금속 업종 같은 경우는 일단 중국이 일부 지역에 새로운 교통 인프라 건설 착공에 나서겠다라는 소식과 뭐 미국 상무부가 이제 국내 내연 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두고 면세 판정이 좀 소식이 보도가 되면서 아하, 이러한 네. 점들이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가 어제부터 좀 많이 오르고 그 철강 쪽이 괜찮았거든요. 그런 얘기가 좀 있었네요. 환율은 일단 1,200원 밑이죠. 네. 예. 일단 금일 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2원 하락한 1,193원 선에서 좀 움직였고요. 전일 달러가 좀 경기 우려나 이제 코로나 재확산 우려 등으로 좀 강세를 보였지만 오늘 달러 환율은 상승하기보다는 소폭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심연구님 나오면 항상 질문을 드려야 되는 게 이제 유가 쪽이거든요. 네. 예. 그 부분과 관련된 이슈는 우리 연구원님 정리를 좀 해주세요. 뭐가 있었죠? 일단 네.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어제 밤에 이제 EIA에서 단기 에너지 보고서를 좀 발표를 했고요. 사실상 뭐 특별하게 달라진 뭐 얘기가 있다라기보다는 이번 보고서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이제 유가를 WTI 같은 경우는 $37.5,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40.5달러로 좀 상향 조정을 했던 점이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일단 또한 이와 더불어서 좀 최근 계속해서 하향 조정해왔던 미국의 산유량 전망치를 이전보다 좀 소폭 상향 조정하면서 최근 유가에 좀 빠른 반등세를 좀 반영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WTI와 브렌트유 간의 좀 스프레드가 이제 미국의 산유량 전망을 좀 나타내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런 스프레드가 좀 점차 확대될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했다는 점도 향후 미국의 산유량이 좀 점차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좀 높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EA 단기 보고서, 단기 에너지 보고서가 EIA 말씀하시는 네. 거죠? 예. 단기 에너지 보고서가 좀 나왔고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뭐라는 얘기죠? 앞으로는 유가가 앞으로 안정될 거라는 얘기인가요? 이거 어떻게 이래야 돼요? 상승 탄력은 조금 약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40달러는 그러면 40달러 밑에서 좀 흐름이 나오겠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말씀은 안 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서는 좀 많은 이슈들이 좀 얘기가 됐었는데 팀장님, 예. 이제는 모르겠어요. 시장을. 그게 종목 따라따라 이슈 따라따라 좀 가서 보는 것밖에 지금 방법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게요. 네. 누가 알겠습니까? 어제 LG전자가 실적 나오는데 좀 약간 소강 상태가 잠시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큰 거는 없으니까 말로 가야지 또 시작이 될 텐데 예 오늘 좀 어떤 것들을 보셨어요? 팀장님께서는요. 근데 시장 자체는 약세를 보이긴 했는데 네. 뭐 약세를 좀 보이고는 있는데 뭐 약세라기보다는 그냥 안 움직였다. 그렇죠. 예. 혹시 이제 만기일 때문에 뭐 옵션 만기 그거다고는 크게 영향은 없고요. 예. 일단은 미국의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고 거기다가 오늘 아침에 또 이제 관련된 뉴스 나오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렇게 빠졌던 시점 여러 가지 보면 그 시점이 뭐였냐면 중국이래 미국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6만 명을 드디어 넘었고요. 거기는 진짜 빨리 지나야
되네요. 인구가 많아서 그런가. 아, 그렇죠. 네. 아무튼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제 사실은 미국 증시가 빠졌던 게 그 코로나 확진자 수의 급증으로 인한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지연. 연준 위원들이 어제 한 4명 정도가 나와서 다 뭐 하반기 때 별로 안 좋아라고 하면서 그들 언급을 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글로벌 주식시장 전체가 다 올라오긴 했는데 V자형 경기 회복을 기대로 해서 이제 올라왔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은 그러게요 하면서 이제 일부 매물이 나오고 그러고 있는데 중국 증시가 아침만 하더라도 막 갑자기 또 하락을 했다 상승했다 위아래로 막 흔들리다가 네네. 외국인 자금들이 또 다시 이제 유입이 되면서 지금 현재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고요. 이걸 주도하고 있는 게 이제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니까 증권업종들이 대부분 다 상한가를 가면서 시장을 좀 그렇게 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점점점 오후장 시작하면서 더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게 뭐 여러 가지 것들도 있지만 이날 또 발표됐던 그 보도됐던 내용들 그러니까 그 교통안전국에서 얼마 전에 나왔던 내용이었는데 뭐 그와 관련돼 가지고 뭐 교통 인프라 투자를 뭐 대다수의 그 정부가 지역 정부가 그 착공을 했다 이런 식의 보도가 오늘 나왔거든요. 그래서 중국 증시에서 보면 철강, 시멘트, 뭐 기타 등등 뭐 건설 이런 것들이 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증권 뭐 그다음에 일부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같이 뛰어 움직이다 보니까 중국의 상품 선물 시장에서 보면 철광석이라든지 비철금색이 또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보면 업종별로 볼까요? 업종별로도 보면 등락률이 철광석이 가장 많고 그죠? 기계라든지 비금속 광물 뭐 이런 건설 이런 것들이 뭐 많이 올라와 있고요. 사무복이나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빠졌었던 거 일부 반등 주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또 다른 이슈이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내용들 5G라든지 뭐 이런 것들 최근 들어서 그 언택트 관련된 뭐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뭐 실적이 좋아질 거야라는 전망들이 좀 많아서 네. 그러니까 이른바 요즘에 실적 성장주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실적들이 네. 좋아지고 뭐 그런 식으로 움직일 수는 있는데 네, 네. 그게 이제 정말 잘 나올까라는 부분들은 좀 더 나중에 지켜봐야 되겠죠. 뭐 실제로 미국에서도 보면 뭐 아마존이나 사계시나 이런 것들처럼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잘 나올 거야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지만 타겟이 얼마 전에 그 물류 비용이 크게 증가를 하면서 뭐 빚 좋은 게 살구라 그러면서 네, 실적이 매출 안 돼 비용도 많이 들었다는 얘기군요. 뭐 그러니까. 그런 식의 네. 이제 전망을 또 발표를 해도 쟤네들이 그러면서 별로 안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뭐 언택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해서 좋다라고는 하는데 그와 관련돼서 이제 다른 비용들이 또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 대신에 이제 그건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했거든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실적은 좋게 나올 수는 있어요. 실적이 좋게 나올 수는 있는데 그 실적이 좋게 나오는 게 지속성이 있으려면 뭐 이렇게 고정 지출을 줄여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업황 자체가 이제 좋아지면서 올라가줘야 되는데 과연 이제 하반기 경기에 대한 우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는 지금 보면 별로 안 움직여요.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일부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뭐 코로나 이슈가 갑자기 미국은 뭐 확산 폭증을 하고 있으니까 관련돼서 관련 기업들이 또 이제 심리가 확 몰리면서 막 그쪽 막 끌어올리고 뭐 내일 정도 돼가지고 또 뭐 그다음에 또 뭐 중국도 뭐 경기부양 정책 쓰고 막 어쩌저쩌고 하니까 소비 정책도 어저께 또 발표된 게 있으니까 뭐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또 쭉 쏠림 현상들이 많아진다. 네, 네. 그러니까 수급이 이렇게 다 고루고루 가는 게 아니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요요 쏠림 현상이 크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네. 시장에 대한 대응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아, 그렇죠. 그것도 빨라요 또 그 그렇죠. 쏠림 현상이. 하루 이틀 만에 그냥 네. 쑥쑥 바뀌니까 그만큼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지수보다는 계속적으로 종목 장세가 펼쳐질 수밖에 없고요. 내일 이제 옵션 만기 끝나고 나면 전반적으로 또 시장의 방향이 또 수급이 또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게요. 다음 주부터 미국의 본격적인 실적 시즌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우리나라도
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IT 업종들의 실적 발표들이 줄줄이 이어지는데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 잠정지 실적 발표 이후에 한 일주일간 정도 미국과 우리 국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소강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려나 그런 움직임이 아닐까 싶은데 거기에 중심은 그래 아무리 봐도 수급이네요. 수급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종목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해외 선물 옵션 거래하고 최대 300만 원 혜택 받으세요.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세요. 키움증권 해외 주식 실전 투자 대회 총 상금 2,200만 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 매분기 도전 가능한 해외 주식 상시 실전 투자 대회에 도전하세요. 대회 참가만 해도 커피 쿠폰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